울산현. 이제 일간 중에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일간 중에 울산현은 을목이 주인공이야. 을목이 주인공입니다. 을사년. 을사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을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지. 을목이 내가 인간이, 항상 인간이라고 했잖아. 인간. 생명이라고도 되죠. 생명체. 그죠? 생명체, 을목. 그걸 우리 흔히 이제 나무 이러잖아. 을목, 나무. 그러면 이 을목의 일생은 뭐? 봄에 솟아서 올라와서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죠? 겨울에 들어가고 오는 거란 말이야. 그게 그 나무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그 나무가 이제 1년생들은 죽을 수도 있지만 다년생들은 안 죽잖아. 그럼 우리 인간은 그냥 알기로는 그냥 다 1년생짜리로만 알잖아. 우리 인생이다 하면 인생이 크고 해서 죽고 또 자라는 거야. 그게 해수에서 해월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2연성으로 보면 유술해 요 을목이 여기에 임묘하잖아.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이제 가장 그 나무, 만약에 열매 나무다 하면 그게 모든 역할을 마치고 내가 땅에 들어간 거야. 그럼 이제 다시 언제 또 순환해야 되잖아. 봄 되면 다시 펴야 되는 그 조짐이 여기야. 그래서 이 해수가 해묘미 작용을 하는 거죠. 목극 작용을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1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민년, 개묘년, 그죠? 갑진년, 을사, 병호, 뭐 정미, 그렇죠? 무신, 뭐 기유 이렇게 갈 거야. 경술, 신해 이제 이렇게 신내 임자, 축까지 개축. 이게 앞으로 연도란 말이야. 올해가 내년이 25년, 올해가 24년, 이게 26, 27,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가는데, 크게 우리가 이런 운들을 볼 때는 이렇게 계절로 잘라서 보라. 했죠? 임묘진 봄, 사오미 여름, 신유술 가을, 해자축 겨울. 이게 1년에도 그렇게 있는 거야. 2, 3, 4월이 어떻게 봄이고 5, 6, 7월이 여름이고 8, 9, 10이 가을이고 11월, 12월, 1월이 겨울이고 이렇게 맨날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내년이 어떤 해냐 이거야. 여름으로 가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올해는 봄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름으로 가는데 왜 천간에 이 을목이 왔냐. 이 돌아가는 게 결국은 이 사계절의 비율을 가장 잘 하려면 나무의 일생을 봐야 되는 거지. 자연의 일생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생이니까 그게 인간을 닮았다 해가지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인간의 모습이 온 해라고. 그래서 인간이 이 을목일간이 올해는 주인공이다 이런 거지. 그렇게 설명한 거고, 요거를 그냥 딱 펼치면 을목병화야.
그쵸? 네. 그럼 을목병화는 어떤 모습이야? 자, 크게 놓고 보자. 을목이 살아있어, 죽어있어? 그쵸? 그러면 내년에 뭐 다 죽는다라는 소리 맞아, 안 맞아? 맞잖아. 안 맞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다, 진짜 솔직히 까놓고. 을 병인데 내년에 사람 뭐 다 죽고 그러나?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 살지? 죽어가는 사람도 사는 거요, 여러분. 올해 전쟁 난다, 뭐 한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올해 갑진년이니까 그러는 거지. 갑진년이니까 용이 올라가잖아. 용 올라가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잖아. 마이크 대고. 용 울음이잖아, 용 울음. 천둥번개 울음이라고, 용 올라갈 때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러지 않나? 갑진이 그런 모습이라고. 그가 으르렁대는 모습이야, 갑진이. 그대로 하잖아. 으르렁 안 되나, 요즘? 또 이달 또 감목 뜨니까 또 으르렁 하는 거야. 그쵸? 이해 되죠? 네. 으르렁 몇 개 안 되는 거야, 으르렁 몇 개. 다만, 이제, 길게 봤을 때, 저번에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요게 끝이다. 뭔 일이 나면 여기서 나, 여기서. 여러분. 오케이? 내년은요, 내년은 어떤 거냐? 자, 을목이 내년은 어떤 운이야? 열심히 잘하는 운이겠죠? 열심히 잘하는 운. 어떻게 잘하는 거야? 봄에 잘할 때는, 금생수 해가지고 수생목으로 열심히 공부하면서 잘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올해 갑진년에 신자진 수국 그 수운동을 끝내는 거잖아. 수운동을 끝낸다는 게 공부 끝낸다는 거야. 공부 끝내고 어디로 진출하는 거야? 사화로 진출하는 거지. 병화가 걸록인 곳으로 진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을목이 내년운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딱 그거야. 취업한 운이야.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취업하면 을목이 어떤 마인드를 갖겠어? 첫째는? 그렇지. 안 뒤쳐져야 되겠고. 그럼 을사라는 거는 갑목은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을목이 어떻게 돼? 옆으로 번지는 거잖아. 한번 이 잡초들 번지기 시작해봐. 막 서로, 이게 인간의 형상이거든. 서로 땅따먹기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야. 그러면 내년에 그런 운이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회에 처지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되고, 내가 열심히 더 잘해야지, 남들보다 더 올라가야지 하는 이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우겠어? 치사하고 안 입고 와도 어떻게 해야 돼? 회사 다니려면, 그러니까 이게 수평 관계, 동료의 관계. 자, 을목이 을목을 봤잖아. 저게 나다라고 생각해야 돼. 경쟁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을목이 갑목 보면 경쟁자라고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남이 왔어, 내가 왔어. 그럼 미워하면 돼, 안 돼? 협동인 거야, 을사가. 평화. 비둘기가 올라가는 게 평화죠. 비둘기가 올라가잖아, 태양 보고. 그럼 내년에는 화해의 무드. 이해돼요? 근데 어떤 화해야? 뼛속 깊게 화해야? 아니면 그냥 화해야? 그냥 화해. 그가 마치 일본 소래와 난데스까. 일본놈. 일본이 그 성향들이 그렇잖아. 일본 성향이 그렇지 않나? 친절하잖아. 어쨌든 친절하잖아. 그냥 내년에 친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친절.
영혼 없는 친절란 있잖아. 우리가요? 아니, 그런 시대라고. 회사 가면 그렇게, 처음에 입사하면 그러지 않나? 일본 하면 그러겠어. 뭐, 역으로 치면 이제 이게, 뭐, 을사조약, 뭐, 이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내년에는 좀 약진을 하겠죠. 주인공이잖아. 그 을목은 일본 닮았다고 했잖아. 실리. 그러니까 으르렁 올해 으르렁 되다가 내년에 화해의 무드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화해야? 뼛속 깊게 화해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조건부로 막 실리적으로. 그러니까 내년에는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팽창하면서 겉으로는 어떻게? 위아더 월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을사는 을목 병화는 내가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모습이잖아. 그리고 이 을목 입장에서 요 글자는 뭐냐. 그러니까 자, 그 이 청간의 을목은 비견이죠. 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겁재가 만약에 오잖아. 그죠? 을목이 이거 보면, 이제, 겁재라는 거는 뭐냐 하면, 남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비겁의 지금 신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실제 그래. 내 사주에 있는데 겁재라는 존재가 나타나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 이 겁재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사주의 어떤 구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겁재는 나와 다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우리 보통 상대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면 막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이게 남이라는 그게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면 니꺼, 그 만약에 뭐 먹을 게 딱 있다 있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남이 아니면 너 먹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딱 요게 있는데 나하고 이 겁재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먹어야 돼? 좌우 이등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있다고. 그런 논리에 응용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사람이 사주에 겁재가 있으면 그런 논리가 어떻게 본능적으로 내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럼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아니잖아. 이해되죠? 그러면 근데 이 비견은 달라. 이건 난 거야. 내 편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혼자 뭔가 고군분투를 막 하고 있는데 나가 또 온 거야. 아니, 패싸움을 하더라도 토코다이로 싸우는 것보다 이게 오면, 같이 오면 어떻게 돼요? 멘탈이 강해진다. 맞잖아요. 멘탈 안 강해질까? 그죠? 그 을목이 내년 비건 을목을 봤다. 멘탈이 강해지는 눈이야. 그 무슨 얘기야? 뭔가, 아, 막 이렇게. 아유,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겠죠. 오케이? 응, 내년 자신감이 있는 거야. 뭔가 하면, 어떤 거에, 우리가 항상 왜 이런 얘기 있잖아. 막 힘든 일을 한 다음에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좀 편해지면 있잖아. 아유, 그 과거에 힘든 그거를 내가 뭔 정신에서 그걸 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있잖아. 그죠?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것도 모르는 기운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게 을목이야. 그게 비견이야. 돈 까먹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 얼마나 이게 기존 이 명리학이, 응? 잘못된 게 맞냐 이거야.
법제 비견 들어오면 개탈된다 이거야. 아니라니까. 저거는 내가 기운이 나고, 어? 파이팅 있는 거고, 뚝심이 생기는 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아니, 힘든 일을 할 때 자신감 생겨야, 자, 상관, 내 길을 빼가는 거잖아. 여름이잖아, 을목이. 여름에는 어떻게 해? 아까 회사 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파이팅 있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비견. 그런 거예요. 자, 그런 거에 이 사화는 뭐냐? 십성으로는 상관이죠. 상관. 그 다음에 십이운성으로는 목욕이죠. 십이신살로는 이거 알겠죠? 이거 몰라? 일간 을목은 뭐 무슨 운동해? 인우술 운동. 오케이. 인우술 운동. 화 비스무리언 사화. 이게 망신이야. 난 그렇게 이해해버려 그냥. 에? 이게 원래 윗단계 사유축. 그러면 이게 윗단계 첫 글자가 망신이라고 하는데 난 그냥 이 장성의 사촌 이걸 망신이라고 해. 내가 남자다. 내 와이프인데 이게 여동생이거든. 망신. 아 저 이 와이프의 동생이거든. 내 와이프인데 와이프의 여동생한테 눈길 가면 망신이잖아. 그런 거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존재거든. 망신은 사장 같은 존재예요. 이거 윗단계니까. 아,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 망신 눈이니까. 이게 뭐요? 사회생활 해가지고 내가 직장 만약에 들어갔어요. 사장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게 망신이야. 잘 보여야 돼. 연예인이 어떻게 팬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건 또 망신이에요. 응?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망신이라고. 모든 걸 다 까발리니까. 그 망신행위라. 그게. 그럼 내년에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상관이니까 막 화려하게 꽃을 피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목욕을 보통 욕폐지라고 그래, 욕폐지. 이게 반드시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솎아내기의 개념이거든. 꽃이 피면 그 꽃 다 열매가 맺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열매로 자랄 인간 그 자랄 것은 자라는데 나머지는 다 떨어져. 그 욕폐지야. 인간으로 치면 그 욕폐지가 어떤 거라고? 4살, 5살짜리 시절이라고 했죠? 4살, 5살짜리들이 자 봐봐. 어린 내기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위험하지 않거든. 근데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럼 걸어다닌단 말이야 애가. 걸어다니면 이게 위험한 걸 몰라. 그럼 우리 인간에도 가장 위험한 시기겠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욕폐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인간에게도 해당이 되고 자연에게도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그런 기운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야? 아까 얘기했죠? 금생수하고 수생목을 한 사람. 그러니까 내년 취업 준비를 잘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비축한 사람들은 내년에 잘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잘 되지. 그게 뭐냐면 사주에 금수가 있는 사람들은 금생수 수생목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잖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그 적응을 해야 돼. 그죠? 그 을사대운이, 을사년이 그런 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얄짤없는 거야. 응? 그 개수가 사라졌잖아. 그죠? 얘기했잖아, 저번, 을목이. 사 중에 뭐 있다고? 무토. 경금. 병화.
어, 이게 양권에 이 글자가 개수까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이거만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년에 얄짤 없는 거야, 그냥. 자, 증거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가능성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마치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천재인데 시험을 못 봤어. 그러면 그 시험 못 본 실력 그대로 평가가 된다는 얘기야, 내년은. 내가 멍청한데 어쩌다가 시험 잘 봤어. 그게 그냥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지. 이해되죠? 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얄짤 없는 거야. 너, 뭐, 공부 잘해. 능력, 어떤 능력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와서 만약에, 저, 그, 회사에서 만약에 심사원을 뽑거나 뭐 뭘 하거나 하면 그냥 있는 능력 그대로 뽑아버린다고. 성적 그대로 뽑아버린다. 이런 거지. 그게 을사다. 이런 거야. 이러면 응용할 게 많은 거예요. 연애는 어떻게 되나? 보이는 모습. 조건. 이런 거 되죠? 어. 또 뭐. 국가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양심, 감정, 이런 거 호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냥 딱 그, 왜 그런 그 주의들이 실리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본 마인드라고, 여러분. 그 잘 나가는 게 장땡이라는 얘기예요, 내년에. 그러니까 뭔가를 하더라도 감정에 호소해야 돼? 아니면 그냥 실력으로 호소해야 돼? 그렇게 가야 된다. 네. 뻥이 통해 안 통해? 그러니까 지금 갑진 년에 막 뻥친 거잖아. 우리 막 용대가리식으로 막 내가 최고다. 갑진 년이 제일 웃긴 거. 용 이렇게 쫙 올라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미사일이잖아. 미사일 무지하게 많이 쏘았잖아. 올해 그죠? 그 누가 잘 올라가냐, 누가 멀리 가냐, 이 지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내년은 그게 아니야. 실리야, 그냥. 그러니까, 뭐 지금 군사력으로 봐도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잽도 안 돼요. 우리나라가 훨씬 강하거든. 그냥 단지 그냥 이게 올라갈 그 핵만 터지는 거지. 잽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이가 북한의 그 지하에 만약에 전쟁 나면 지하 벙커를 다 파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핵 터뜨려도 살아, 김정은이는. 근데 현무5가 때려버리잖아. 작살나. 지하를 뚫고 작살내버리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김정은이가 그럼 만약에 핵폭탄을 만약에 터뜨린다. 여기서 그냥 바로 그 벙커 그냥 작살 내버리면, 왜 이런 얘기도 있어. 전쟁 나는 순간 토마호크 만 몇 발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북한 전역이 그냥 작살 난다고. 그럼 과연 김정은이가 그걸 원할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은, 미친 놈이 아닌 이상은 그걸 원할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뻥 친다, 안 친다? 올해까지 치고 내년에는 뻥치는 거요. 러시아하고 다 그 뻥치는 것들이요. 그럼 내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화해 무드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우리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을병이라는 얘기야. 정확하게 드러난 거야. 실력이 완전히 다 뽀록 난다는 얘기지. 내년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막 AI가 막 그 성행하고 4차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해되시죠? 을목은 어떻게 살아라? 자신감을 가지고, 신입 사원의 마음으로. 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전진하면 될 것이다. 새로운 도전이지. 희망도 되고. 맞잖아요. 희망? 사유축. 이게 희망이야. 사생지 운은
그냥 희망이야. 미래를 본다고 했잖아. 그죠? 언제를 보고, 언제를 보고 가는 거야? 유년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뭔가 시작하는 일들은 유년을 보는 거다. 이해되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렇게 1번 하면 이제 청간 앞으로의 강의할 때 2번 지지 이거 하면서 이제 월지하고 그 다음에 시지하고 일지하고의 운을 해석할 거예요. 저번에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저 촉박해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자, 그럼 청간을 보자고. 을목일간이 을사대운이다. 이렇게 보자고. 을사.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을목 일간 사주의 이 청간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러면 이 을목 사주가 갑목이 있으면 이 을사년 어때? 을, 뭐, 갑이 있다. 을이 또 들어왔다. 이 을이라는 을목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청간에 이, 자, 이런 을목이 있거나 이런 갑목이 있을 때는 어떤, 사건들이에요? 비겁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경쟁자라든지 마치 동료를 많이 보는 패턴도 되잖아. 그럼 을목 일간이 만약에 회사를 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쪽수가 많은 데 가, 아니면 덜 있는 데 가. 그렇죠. 내 혼자만 있는 데는 아닐 수 있잖아, 을목 일간은. 왜냐하면, 어떻든 내년의 운세는, 겁제도 봐야 되고, 비견도 봐야 된다, 이런 거지. 그게 마치 그런 거야. 그 신입사원들 그러잖아요. 그 내 동료 중에, 아, 좀 뛰어난, 뭐, 만약에 뭐, 오리엔테이션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잘난 애들도 보고, 나 쟤한테 안 쳐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쟤를 보면서 또 내가 부족한 거를 또 채워나가고 하면서 상관을 본 거니까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운이겠죠? 좋다, 나쁘다. 나쁠 이유가 없어. 많이 배우는 거지. 사람을 많이 배우는 것도 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되고, 멘탈과 자신감을 갖는 것도 되겠죠? 요 글자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뭐 이게 연월 연 이게 연이고 이게 월이고 이게 일이다. 아, 저 시다 하면 요 글자가 어디에 있느냐? 시에 있느냐 하면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봐서 그 자식의 만약에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의 동향을 보는 거야. 그다음에 이게 월에 있다 하면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직장 내에서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협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오케이? 직장이 아니면 어떻게 형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라고. 그 다음에 요 글자는 뭐예요? 요 글자는 그냥 병화잖아요. 사주에 병화가 있는데 을사년이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 저 병화가 탄력을 받겠죠? 힘을 받잖아. 만약에 여기가 병화다. 그냥 요 을목이 이 병화다 하면 그냥 오행상으로만 봐도 이 을목은 이게 그냥 태양인 거야, 내 자식이. 오케이? 근데 을사년이 오잖아요. 그럼 어때요, 자식이? 잘 돼, 안 돼? 뿌리가 딱 들어오는 건데.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기 있으면 여기대로 이제 바빠지는 거죠. 그 다음 회사가 잘 되는 거지.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면. 그죠?
어,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괜찮다. 괜찮아. 요거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어, 식상 혼잡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식신이니까. 이거는 이제 상관이고, 이게 을산이네. 요거는 상관이잖아. 그러니까 식상, 어, 혼잡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이제, 그, 어, 을목이 정화를, 이게 사주 안에 있다는 건 을목이 정화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을사년이 들어와서 그 사화의 어떤, 어, 천간으로 간 병화니까 그래서 식상 혼잡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나쁜 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 또 다른 어떤, 어, 할 일이 생긴다는 거야. 바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어. 바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요런 병화라든지, 요런 게, 어, 사주에 있으면서, 어, 그, 만약에 여기, 어, 이런 거지. 요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경금이 있으면서, 을목이 경금이 있으면서, 만약에 병화가 있는데, 을사년이 오잖아요. 그럼 저 병화가 강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병화가 강해지면 이걸 때리거든. 그지? 상관, 경관을 때리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무시당하는 일을 하거나, 상사한테 내가 뭐 욕을 듣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 자식이 또 뭔가 속을 새기는 거거든. 나한테 속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자식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봐봐요. 이게 자식 입장에서 이 병화는 뭐예요? 편관이잖아. 경금 입장에서 병화는 편관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생각은 하는 것보다도 경금이 병화를 보면 이제 단련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좀 생길 수 있지, 평관으로는. 어, 그런 거지. 다 뭐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관, 경관. 그러면 그 상관, 경관을 한 애가 누구냐 이거야. 비견이다. 내가 믿었던 사람. 이런 패턴으로 보라 이런 거지. 근데 항상 내가 얘기하죠. 요 을목은 어디에서 올라왔는지를 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인간이 그, 자, 내가 어, 을목인데 병화 경금이 있는데 이 을사년이 왔다면 이 을목이 분명히 얘를 생할 거란 말이야. 그 생에서 얘를 때린 거니까 어, 얘가 원인이 될 수가 있잖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인간이냐를 알려면 지지를 보라는 얘기요. 얘가 어디서 온 인간이냐 이거야. 배우자에서 온 건지. 이거 오는 글자가 뭐라고? 묘, 진, 미.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 생겼을 때 사주에 요런 글자가 뭐 여기 오면 자식 문제로 뭔가 온 거고, 일지에서는 배우자 문제로 온 거고, 월이다 하면 월에서 온 거야. 그럼 만약에 월을 해석한 다음에 형제나 아니면 직장 동료가 문제를 일으킨 거지. 나를 뒷담화 친 거잖아. 그렇게 해석하라고. 근데 만약에 지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애는 누구야?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인간이 아닌 거지. 어, 그 해에 나타난 인간일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요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오늘. 지금 궁성으로 그렇게 하는 해석 방법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천간은. 그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게 뭐 식상 혼잡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요런 게 있으면, 요런 게 있는데 요게, 요 을사가 오면, 어, 그, 이게 식상 혼잡도 되면서 이 을목과 을목이, 어, 이것에 꽂히는 건지, 이거는 다른 또 글자로 이제 보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을목일간인데 지금 비겁이고, 이건 식상이고, 이건 재성이야. 그죠? 그러면 을병이란 말이야. 을사가.
그럼 비겁이 식상을 들고, 상관을 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거의 비겁이 식상을 생각하고 식상이 어떻게, 재성을 생각하는 구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화기운이 강하니 을목이 신금평관에 대한 면역력도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네. 화기가 있으니까 면역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이 글자 있어도 예? 상관생제로 괜찮고 뭐 이거는 이 글자 있으면 아까 딱 그 얘기 한 거죠. 예? 그런 상황만 잘 살펴보시라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거는 병관이니까 사주에 병관이 있는데 이제 을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지지로도 이거 합사를 하는 거야. 화기운이 있는 거니까 좀 편하겠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수는 뭐야? 성덩이 좋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을사가 이제 여름으로 가잖아. 그러면 물이 고갈될 수가 있잖아. 그런데 물이 있는 사주는 괜찮다고 했잖아, 아까. 금수가 있는 사주들은. 그거요. 그리고 저렇게 을목이 임계수가 있는 사람은 을사년에도 공부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있는 사람은 또 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거야? 그거 주경야독이라고 하지? 맞잖아요. 사화가 걸록이 돼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뭔가 모자라가지고 계수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 공부한다니까 또. 왜 그러냐면, 화가 왔으니까. 자, 이거야. 수가 있는데, 을목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생긴 거잖아. 요 병화, 을목이 있으면, 수만 있으면, 이거 쫙 빨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맞잖아. 얘가 자라려면, 나무가 자라려면 쫙 빨겠죠. 물 있으면. 공부야, 그게.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공부지. 근데 이걸 자꾸 인성이니까 공부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또 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에? 사랑하는 것도 됩니다. 에? 또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해석 나름인데 이걸 그러니까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사주 보러 온 사람이 얘기 안 하면 상상하지 마. 그러니까 사주 본 사람이 뭔 얘기를 물어보잖아. 그럼 그걸 귀신처럼 찾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찾으려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그 스킬을 알아야 찾을 거 아니야. 이해되죠? 천간은 이런 패턴인 거고. 자, 그러면 지지를 보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일단은 요 자축김묘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월지부터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계절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월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지? 월지에서 올라온 을목은 아까 뭐라고? 을목 입장에서 그 을목은 어떤 을목이라고? 나와 같은 그냥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 을목이 나와 동등한 을목일 거고 얘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직장이라고 하면 동료 얘는 대리 얘는 그런 사람 같은 을목인 거야. 해석을 하자면 이해되죠? 어려워? 그리고 이게 용신이라고 했어요.
사령. 자, 여기 뭐야? 3월 20, 3일이더니, 충분부터, 어떻게? 여기까지잖아? 여기가, 그러니까 4월 20, 3일, 이렇게 처음에, 요 한 달간이네. 요 30일간이, 요거 15일이거든. 요 이후는 이게 계수가 용신이라고 했죠. 여기까지, 을목, 딱, 있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 요거는 어디야? 입추 전 15일. 오케이? 여기에 올라오면 반드시 그 을목이, 내가 사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별로, 이 사령 글자가 올라오는 해는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진다니까. 근데 그 뭔 일이 뭔진 모르겠어. 오케이? 그러면 상담할 때 그거 체크하라고. 그죠? 그럼 그게 비견의 문제죠? 그럼 비견이 그게 월에서 올라왔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이런 문제를 반드시, 만약에 내가 상담을 하면 물어볼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을목 있어요? 을목일관 없어요? 야, 이거 봐봐. 정화가 싫은 거야. 진짜라니까. 을목하고 정화는 진짜 잘 안 맞는다니까. 뭘 그 신기한 거야. 암튼, 자, 요거를 일단은 해석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 사화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자월이다 하면 이게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이게 사화가 오면 이게 조우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금수를 가진 사주는 그동안 준비를 해온 거야, 올해까지. 그럼 내년에 뭔가 펼치려고 해야 되는 운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글자가 내년에 뭔가 펼치려고 하는 운이 될 수 있죠? 네. 그렇지. 그러면 그 펼치려고 하면 딱 어떻게 조사를 해봐야 돼? 얘가 그동안 준비한 게 뭔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얘기 안 물어봐도. 그러면 이제 올해, 얼마나 상담하기 쉬워. 자, 축은 뭐야? 그냥 글자로만 보면 편재죠. 네. 편재인데, 이제 그, 이 축이라는 물상이 사화를 만나면 어떤 거예요? 축이 이게 냉동된 거잖아. 압축된 거죠. 그럼 사화 만나면 풀려. 그 축을 풀어주는 글자가 사화라고. 그러면 저 축이 편재라고 했잖아. 만약에 축 중에 계수도 있는 편재란 말이야. 그러면 저 축토가 보통 문서다 하면 정말 안 팔리는 문서 있지. 꽁꽁 얼어가지고. 축토가 갯벌이라고도 했잖아요. 그 송도, 신도시, 내 옛날에 상담할 때 축토 가진 애들 많았어. 그 갯벌 그 간척해가지고 대박 난 거 아니야. 축이 그런 거라고. 부동산으로 치면 어떻게? 갯벌 같은 거야. 예? 전혀 농사를 질 수 없거나, 완전히 그리고 이제 축토 자체가 완전 외딴 거식이잖아. 그죠? 근데 사화가 오면 그게 해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해동을 시켜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비견이다. 그죠? 그럼 그 비견이 또 찾아봐. 지지에. 어디서 올라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야.
사주에도 없으면 대운에서도 찾아봐. 그런 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인사형이니까, 이거는, 겁재하고, 그쵸잉? 겁재가 갑이니까, 겁재하고 형자고, 형은 항상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걸 맞춰야 된단 말이야. 이걸 맞춰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깎아야 되잖아, 이렇게. 맞추려면. 그죠? 네. 여기도 이렇게 깎아내야 이렇게 딱 맞을 거 아니야. 이게 형이요. 별거 아니요. 근데 별거 아닌데 있잖아. 정말 무식한 사람들은 너 나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 수 있잖아. 사람마다 틀리겠죠. 좀 안 맞으면 좀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안 맞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형 작용인 거야.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야, 이게. 이게 뭘 암시를 해? 목생활을 해야 되니까. 깎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맞춰라. 이해 되죠? 그럼, 그요. 다음. 요거는 이제, 그런, 을목이 올라왔으니까, 요런 거는 뭐라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이냐의 그 글자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지겠지만, 어떻든 같이 협동해서 같이, 목생화 해야 되는 사건이죠? 잘 지내야지. 어떻게? 내가 성공하려면. 이런 거야. 마인드가 지금, 신입, 사회 초년생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다른, 무슨, 학교 다닐 때 마인드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개수가 빠진 마인드라고. 실력으로 승부하고, 친절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망신살하고 겹쳤다는 거, 망신살 운은 무조건 친절해야 돼. 아니, 맞잖아. 네 강의생한테 친절 안 하면, 그쵸? 내 팬들한테 친절해야 되잖아. 그런 개념이라니까. 내 사장한테 인상 써요? 친절해야지. 그쵸? 그런 패턴. 이거는 망신에 망신을 또 온 거지. 바빠지는 거죠. 다만, 요 글자가, 그걸 복음이라고도 하잖아. 응? 엎드려서 신용한다. 이거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 이 사화, 더더군다나 사화네, 또.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가 있는데, 운에서 똑같은 글자가 오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똑같은 내가, 만약에, 월지가 회사다. 그 운에서 오면 똑같은 그 회사 같은 게 오는 거야. 일지가 내 배우자다. 그럼 운에서 그 오잖아. 똑같은 배우자가 오는 거야. 그럼 원래 똑같은 배우자 고를 수 있을까? 그렇죠.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몸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몸이 하나 생긴 거잖아. 아바타가 하나 더 생긴 거단 말이야. 그렇지.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만약에 바쁜 1인 2역을 해야 할 때는 하나 딱 붙여놓고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애정적으로 들어가면 일지가, 내가 일지가 사화잖아. 지금 사대운이야. 기사대운이야. 또 사가 와. 그러면 이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들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형도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보일 수는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그렇다 하면, 그 배우자 같은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내년에 생긴다는 얘기야. 보인다는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있다는 거지. 사화가 월지에 또 오니까 다른 직장 비슷한 직장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여러
다양하게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상상을 하면 내가 대처할 수 있잖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왜 보건원에는 아, 이게 잘못 대처하니까 신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딴 나라로 뭐 떠나거나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대처하면 된다는 뭐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생각인 거지. 뭐, 아, 그 방법의 일부분일 뿐이야. 꼭 그래야 된다가 아니야. 예? 그러니까 떠나는 게 뭐 이별해가지고 떠나는 건지, 뭐 새로운 인간 만나가지고 도망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는 거야. 다만 내가 아는 거는, 어이씨,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그걸 헷갈려 하지 말고 그걸 잘 써라 이거지. 방법은, 정답은 없어요. 그때 그때 달라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딱 맞춘 형태. 그러니까 운을 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서 그런 상황이 있다 하면 그것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돼. 그래, 어려운 거지. 당연히 지혜롭지 않으면 못해. 그냥 막, 이 뻐꾸기 날려버리면 이제 구업 짓는 거야. 이 원멸 사생육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떻든, 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잘 대처하면 돼. 그걸 모르니까 그냥 얼레리 벌레리.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결과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 그 사주의 성향이라든지 사람마다 다 틀리잖아. 그런 게 오면 어떻게 대처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 사주를 보고. 자,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다. 이거면 사가 오면 사오미도 되고 사미도 되기 방합이란 말이야. 그럼 뭐냐면 식상, 어떻게? 방합이 되는 거죠? 이건 쉽게 해서, 비견, 나의 어떤 남이 아닌 거잖아요. 겁재가 아닌, 겁재가 만약에 방합을 치면 내가 경쟁 구도에 있는 어떤 패턴에서 그런, 거길 가는 거지만 비견이 가는 거는 원래 방합의 식상 방합은 동호인 같은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내 능력의 동호인 모임 같은 거거든. 내가 식상 행위를 해. 그럼 만약에 선생이다 하면 학원 모임 같은 거라고. 근데 이게 어떤 거야? 방합은 삼합하고 틀린 거잖아. 삼합은 주식회사 같은 개념, 그다음에 능력이 있는 개념인데 방합은 그냥 취미 같은 거야. 좋아서. 그러니까 방합하고 삼합은 뭐냐면, 삼합은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방합은 뭐냐면, 아우, 헷갈리네. 방합은 백이야, 백. 쉽게 해서, 자, 사오미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저기 도원 아카데미 가가지고, 사오미 뭐라고 했어? 유튜브자라고 했잖아. 화니까. 그런 거 배우는 거. 그게 삼합행위도 될 수는 있겠다. 방합이야, 시작은. 침묵으로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라고. 그러면, 아니,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자, 만약에 내가 유튜브 기술이 있다는 건 내가 능력을 키워서 만든 기술이지만, 방합은 뭐냐 하면, 거기 가면 얼떨결에, 그러니까 삼합은 돈 줘서 배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방합은 얼떨결에 저, 그렇지, 그렇지.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얼떨결에 그냥 배우는 거니까 이거 무료거든. 그런 개념이라고, 이 방합은.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다, 식상으로.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방합적인 개념. 없으면 찾아.
그러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이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정관격이란 말이야. 그렇죠? 정관격이죠. 이게 사신, 상관경관인 거야. 근데 상관경관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은 사신이 이게 역마의 형이거든. 역마형. 보통 사신은 비행기라 그래. 그러니까 일반 충이라든지 인신사회의 충 중에도 역마 중에도 가장 빠른 역마가 사신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그러니까 월에 저렇게 역마가 되면 뭔가 움직일 일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상관경관으로 된 거니까 형작용을 하는 이동, 멀쩡히 그 회사 다니는데 뭐 발령이 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기는 사신이 됐다 하면 정관을 때리는 상관이 왔으니까 정인을 찾아야 돼. 수기운이 강해지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패턴으로 가겠죠. 그렇게 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편관이잖아요. 을목이 유 있으면, 유월이면 편관격이죠. 그러면 이제 사유합금 이렇게 되는데도 이거 상관합살 개념으로 봐. 크게 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편관, 을목이 편관월인데 사가 왔잖아. 그러면 원래 편관이니까 내가 면역력이 있는 거라고. 그럼 사화가 오면 그게 사유합해서 편관이 커져가지고 힘들다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상관합살 같은 그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건 있겠지. 평관 그 직장에 내가 다니는데 그 평관 직장이 이제 커진 거야. 맞잖아. 사유 되니까 커진 것일 뿐인 거지. 그러면 직장이 힘들어도 그 힘든 직장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거나 하진 않는다고. 이미 이 것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사화가 오면 이게, 그러니까 사주에 이 술토가 있으면 거의 원진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에 뭐 연이 연지에 있든 월지에 있든 일지에 있든, 일지는 없잖아요. 을술이 있는 건 아니잖아. 시지에 있든. 자, 요 글자에 내년에 을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런 거지. 이 술토가 얘를 좋아하겠어? 이 을목이 얘를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잖아. 임묘시켜보려고 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그 이 을목이 뭐 꽃피려고 온 거 아니야? 꽃 지워보려고 하는 거 본 거잖아. 그런 갈등이 생겨.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술이 있는데 이제 오화가 있거나 하면 괜찮아. 괜찮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병화를 임묘시키는 글자인데 오술이 되면 병화를 임묘하는 작용이 떨어진다고.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술토가 있다는 건 그 불을 담아놓은 아궁이 같은 거거든. 그럼 인옷을 그 운동할 때는 이게 아궁이 역할을 해. 그러니까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오가 없으면 이 술토는 가을, 늦가을의 어떤 기운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가 오면 그 임묘해보려고 한단 말이야. 을목이 오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 그죠? 사술이 이제 그런 원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지체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걸 보고 있는데 얘도 이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얘네들은 지금 을사년에 뭘 하겠다는 거야. 밖으로 뛰쳐 나오겠다는 건데 저 술토는 뭐냐? 문 걸어 잠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열쇠 따가지고 막 열려고 오니까 힘든 거지? 그런 거라. 그러면 이 술토가 어떤 인간인가를 봐야 된다, 이거지. 회사인지. 회사 내에서 그걸 막는 인간인지. 연지면 그런 인간이 또 이해되죠? 자식이 나오면 내가 뭐 하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꼼짝 말아야 돼요. 애새끼 나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누가 가져왔는데 애새끼 때문에 못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원망스럽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돼. 선생님, 연지에서 막는 거는 조상이 막는 거야. 조상 기운이. 그거는 내 처지라든지 왠지 모르게 그런 방해의 요소가 있는 거야. 그건 나도 이해가 안 돼. 알아서 해석해. 그러니까 내년 개띠생은, 그렇잖아. 내년 개띠생은 저 을사를 잘 써먹겠어요? 잘 못 써먹는다. 근데 저 을사가 사주에 좀 부담스러운 역할을 하게 되면 또 괜찮을 수 있지. 그런 거니까 그거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때 다 틀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것도 이것도 충이니까 이거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도대체 이게 수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잘 써먹을 수는 있는 거야.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걸 그냥 놓고 보면 뭐냐면 을목이다 하면 이거는 뭐야 정인격이잖아. 정인격이 이제 상관이 온 거잖아. 상관 패인 이게 정인격이 상관 오면 나쁘지 않은 거야. 뭔가 마인드가 굉장히 바뀌고 뭔가 좋은 패턴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월지가 이렇게 해서 이거 오면 일단 충이니까 뭔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변화가 좋은 변화인지 안 좋은 변화인지는 자 이게 육친이 갑을 수도 있어. 저 혜수가 엄마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한 20살이고 엄마가 한 40대인 거야. 내가 지금 56세고 엄마가 80인 거야. 그런 사주의 사회충하고 그 20대 때 사회충하고 똑같이 해석해야 돼? 여기는 엄마가 죽는다 하면 안 되잖아. 그건 완전 범죄지. 진짜 그런 거 모르니까 범죄 행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엄마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이름 보고 20대 그 40대 팔팔한 엄마를 두고 엄마가 죽을 수 있으니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80대 엄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달라요.